안녕하세요. 중고화물차 매매 전문 알찬트럭입니다. 이번에 새로 입고된 차량이 있어가지고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화물차종은 직계차입니다. 2012년식의 그 직계차로 인증되어 있는 인증 직계차이고요. 주행거리도 9만 킬로로 짧아가지고 상태, 뭐 차량 및 장비 상태가 괜찮아요. 일단 저희 알찬트럭 홈페이지에서 뭐 사진상으로 만나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영상으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차량 한번 확인해 보러 가시죠. 2012년 7월 등록 그 메가트럭 5톤 직계차입니다. 이제 등록 증상에 메가트럭 크레인카고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차량 보시다시피 일체형 방통이라서 뭐 인증 직계차라고 그냥 당연히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012년식의 그 트럭 250마력 엔진의 메가트럭입니다. 이제 뭐 13년부터 260마력으로 바뀌긴 하는데 그 전 모델이라 이제 250마력이고요. 그리고 이제 적재한 길이 7m에 압축 장착되어 있는 그 5톤 직계차입니다. 일단 차량 한번 간단하게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외관 상태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와서 어느 정도 그 정비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외관 상태도 깨끗하니 깔끔하니 괜찮습니다. 일단 직계 차량이만큼 직계 장비가 중요할 텐데요. 히야부만 XG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요. 여기 명판으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명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2012년식 같은 차량과 같은 동년식 장비로 히야부만 XG 장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직계 장비 상태도 정말 상태가 너무 좋아요. 일단은 이렇게 구동을 해놔봤는데 직계 들어가지고 작동을 해봤는데 뭐 이제 붕대, 뭐 크랙 같은 것도 없고요. 뭐 직계발 상태도 발톱도 많이 살아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방통 내부 상태도 이 정도면 뭐 깔끔하게 사용된 차량입니다. 뭐 일단 직계 장비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 매장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직계 장비 직접 조작해 보시면서 상태 체감을 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일단은 뭐 괜찮은 장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웃트리거, 뒤쪽 차량 지탱해 주는 아웃트리거 이상 없이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재함 7m에 압축 차량이라서 이렇게 압축이 이쪽에 축이 하나 더 장착되어 있어요. 근데 차량 하부 쪽을 보더라도 뭐 부실 상태 뭐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일단 어느 정도 부식이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12년식이라는 연식을 감안해 볼 때 이 정도는 아주 괜찮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통에 자동 녹개도 장착되어 있어요. 뭐 덤프식 녹개이긴 한데 손도 뭐 상태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뭐 차량 장비 쪽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실내 쪽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실내 쪽도 깔끔하게 세차 진행해 놓았고요. 쾌적한 실내 항정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실내에서 약간 냄새가 나긴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뭐 창문 좀 열어놓고 환기 좀 시키고 좀 냄새 좀 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자동 녹개 스위치에서 부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 주행거리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9만 킬로, 이제 9만 1000킬로 돼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실주행거리 보증해드리고, 짧은 주행거리만큼 엔진 미션 상태도 아주 훌륭합니다. 일단 시운용도 적극 추천드리네요. 이렇게 실내까지 한번 확인해 봤고요. 끝으로 타이어 상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타이어인데 대략 한 70-80%대, 그래도 양호한 잔존 남아있는 타이어이고요. 타이어는 거의 90% 이상이에요. 거의 뭐 사용감이 없습니다. 타이어는 오랫동안 그대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타이어도 한 대략 80% 정도 잔존 남아있는 상태예요. 뭐 전체적으로 차량 구매해 가시면 전체적으로 뭐 따로 뭐 비용 수리, 뭐 수리라든지 뭐 비용 들어갈 일 없이 그냥 바로 운행 작업하셔도 되는 차량이고요. 이제 뭐 이런 인증 집계 차로 찾으시는 분들, 이 차량 한번 뭐 구경하러 한번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뭐 차량도 무사고에 진짜 뭐 차량 장비 상태 정말 괜찮은 차량 집계차이니까요. 이 정도 12년식 정도의 그 인증 집계로 찾으시는 분들, 이 차량 한번 확인해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량 내용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고, 이상으로 오늘의 차량 소개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2012년 7월 등록 메가트라 5톤 집계차, 인증 집계차이고요. 집계 장비는 히아브 만 XG, 자동 도끼 달려 있고 1차원 병통입니다. 그리고 적재함은 7m 압축 장착되어 있고요. 실주행 9만 킬로 차량으로, 아주 짧은 주행 차량으로 엔진 미션 성능 상태도 훌륭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차량 소개, 5톤 집계차 소개를 이상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문의는 언제든지 저희 알찬 들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